네, 어서 오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다정한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무밥 하려고요. 예, 무밥하고 묵고 가려고요. 무밥 하려고. 예. 아, 예, 이발했어요. 예. 예, 아유, 오희정님 어서 오세요. 예, 이발했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쌀은 씻어갖고 네, 넣었어요. 쌀은 미리 씻어가지고 놓거든요. 이제 그, 무 썰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물을 좀 놀려고요. 예, 무밥하고 묵고. 예, 나인블리님 어서 오세요. 예, 윤용가래님 어서 오세요. 네, 예, 뭐 머리 오늘 잘랐어요. 예. 아, 지요. 지못 잡았어요. 예. 지 새끼 조그만 건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조그매가지고 못 잡았어요, 어제. 예, 무 굴밥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굴 조금 사왔거든요. 그래서, 무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무 썰어가지고 놓고, 위에다 굴좀 이게 놀려고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님 어서오세요. 아, 우리 집사람 앞머리 잘랐냐고? 아니, 안 잘랐어요. 예, 그대로예요. 아, 지붕 개량했냐고요? 예, 머리 잘랐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머리, 네, 옆에를 저번에 호소비 같아가지고, 옆에를 이제 좀 약간 다듬었어요. 예, 숱을, 머리 숱좀 치고. 떡만둣국도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예, 아, 떡만둣국 왜안 해주냐고. 예, 아, 이제, 예, 박보님 어서오세요. 그, 뭐야, 양념장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이거 끓이고 나서, 이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양념장 또 만들 거거든요. 이제 간장, 이거, 무밥에 비벼가지고 먹을 그 양념장 이제 만들 거거든요. 네, 아이고, 예, 신은정님 고맙습니다. 아, 오늘도 예, 그 신라 옷 입었어요. 압력밥솥 사이즈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오래전에 산 거라서 사이즈는 모르겠어요. 예. 그냥 그, 닭, 통닭, 닭이 있잖아요. 백숙할 때 먹는 닭. 닭큰거한 마리 들어가고 좀 남을 정도, 예,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아, 오늘은 그 보풀이기 아니, 오늘은 안심하나요? 예, 지금 무 썰고 있어요. 이제 됐어. 장갑. 장갑이 여기까지 오르는 거네. 특이하다. 이건 고정 될것 같은데, 그걸? 좀 남겨? 좀 남겨. 됐어. 조금 남기면 될것 같아. 이거 옆, 여기 약간 이렇게 할까? 이거는 묶고 끓여. 너무 가렸나? 아따, 무가 단단하니. 무가 단단하다. 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무가 단단하니. 아, 오늘, 몸무게요. 몸무게가 오늘 한, 살이 한 3kg 정도 빠졌더라고요. 79kg 나가더라고요. 예. 원래 한 82kg 정도 나갔는데, 몸무게 재보니까는 한 3kg 정도 빠졌어요. 한 79kg. 네, 아이고, 예. 김 누나님,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예, 유진성님 고맙습니다. 키는 작아요. 예, 키는 한 174, 174? 한 5?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74에서 5 정도. 예. 묶고, 이거 됐어. 이 정도. 응? 묶고 가면 이 정도. 아, 무 단지 한번 아 맛을 한번 보라고요. 볼까요? 괜찮은데요. 맛있어요. 네. 아, 오늘 후식. 아이고, 오늘 후식을 안 사왔네. 이제 먹고. 아까 후식 아이스크림, 내가 아이스크림 사온다 그랬는데 아이스크림 내가 모르고 안 사왔네요. 후식. 아, 후식을 안 샀다. 오늘 후식 아이스크림 먹기로 했는데 모르고 안 사왔어요. 깜빡하고. 맞다. 예, 물이 좀 그래도 달달해요. 예. 이거는 간장 양념. 네, 어서 오세요. 예, 머리 좀 오늘 이발했어요. 간장 양념자. 아, 간장 양념. 간장 양념. 이거 이제 그 뭐야, 간장 양념 이제 지금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 식탁보 못 샀어요. 예, 식탁보를 아직 못 샀어요. 잊어먹고 못 샀어요. 예, 잊어먹고 못 샀어요. 어, 이것도, 아, 이것도 잊어먹고 이거 못 샀네. 이거 간장이요. 요거 한 요만한 그릇에 하나인데 하나 이제 만드는 거예요. 간장을 이렇게 간장 양념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굴밥에 이제 말고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데 또 쓸 수가 있으니까는. 아, 다이소에 식탁보 싸고 이뻐요 하고. 아, 다이소에 식탁보 이쁜 거 파나 보다. 네,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번거롭다고. 아, 그릇 소리 탁탁. 아, 똑같다고. 아, 식탁보를 놔둬도 소리 나는 건 비슷한가 보다. 나긴 나나 보다. 툭툭하고. 검은색 티가 이쁘다고요. 아, 우리 집사람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요. 예. 어, 앞치마하고 검은 티하고 잘 어울린다고. 아, 가스보너 하나 더 사라고요. 아, 옷이요. 아, 옷 좀 사 입으라고요. 괜찮아요. 예. 아직 이 옷도 아직 멀쩡해요. 예, 아직도 입을만해요. 예. 이런 데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다 좀 많이 사갔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예, 이 정도면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한 뭐 한 1, 2년은 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기가 맞춘 바에. 내가 맛볼게. 아, 방송에서 좀 이쁘게 입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 맞아요. 그 말은. 예, 옷도 좀 또 여러 개 다양한 거로. 맞아요. 한 두 개 사야지. 옷을 사야겠다. 그지? 먹어봐요. 먹어볼까? 그냥 그래. 아니 그만큼. 괜찮은데? 괜찮아. 그럴 거니까. 예. 아, 키가 엄청 큰 줄 알았다고요. 네. 이게 몸이 좀 왜소해가지고 좀 키가 좀 커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아, 이거 그 뭐야, 이빨 치료 끝나면은 이제 과자 먹방통 한번 해달라고. 예예예. 예, 예. 과자 되게 좋아해요. 예, 맞아요. 과자나 군것질 같은 거 집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자나 뭐 군것질, 뭐 사탕, 뭐 초콜릿 이런 것도 좋아해요. 아, 뱃살 관리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예. 뱃살 관리도 해야 돼요. 예. 이게 반응이 되겠지.
하나. 누가 노래요? 누가 리액이요? 됐어, 발령기다. 벌써 다 됐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응. 잠깐만. 안 돼, 그건 얼마 안 돼. 그대로 가, 그대로. 여기 얼마 안 돼. 네, 가스불 껐어요. 예. 네. 이거 있잖아, 그 옆에다 놓고. 응? 이게 불 꺼져야 되니까. 그럼 이거를 잠깐만. 그 옆에다 놔. 그 옆에. 어, 그 옆에. 아, 이거 들어가지고. 어, 가스불 들어갔어. 어, 그대로 놔. 딸랑딸랑을 내가 많이 했잖아. 아, 오늘 저희 뭐 점심 안 먹었어요. 예. 네. 오늘 이상하게 그 밥 생각이 없더라고요. 예. 이거 못 굽거든, 누가. 커피만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이거, 그, 그냥 그, 무밥하고 묵국 해가지고 먹으려고, 예. 배 조금, 예, 배는 조금 고파요. 예. 예, 이거 무 썰어가지고, 이제, 무채국 이런 건가? 무채국? 무채국 해서 여기다가 통나물 조금 넣어도 되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맛있군요. 네. 맛있군요. 이거를 또 참기름에 달달 볶은 다음에 물을 넣는 건가 본데? 두 가지야. 네? 두 가지요? 볶아가지고 해는 거 있고 그냥 이것 좀 하는 게 있고 그 볶고 하는 거 이게 더 맛있어. 자기가 그때 이거 이걸 더 맛있게 먹었잖아. 참기름에 볶은 거보다 자기야. 달고나 커피를 어떻게 만들 줄 몰라가지고요. 달고나 커피를 어떻게 만들지? 달고나 커피? 달고나 커피. 달고나 커피. 달고나 커피. 그냥 커피 넣고 하는 거 아니야? 달달 볶아갖고 해줬더니 안 먹더라고.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해서 주니까 먹더라. 아, 저는 블랙보다는 믹스커피를 좋아해요. 예. 믹스커피도 좋아하고 이제 평상시에는 설탕커피를 많이 먹거든요. 예. 김치도 예, 좀 이따가 이제 김치도 덜어가지고 먹으려고요. 예. 술은 예, 술은 안 먹어요. 예. 집사람이 이제 술을 싫어요. 술 먹는 것도 이제 뭐야 술 안 먹다 보니까 술 먹는 걸 싫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술을 딱 끊었어요. 전에는 술도 좀 먹고 그랬거든요. 술도 좋아하고 예. 이제 술을 끊었어요. 아이고 우리 성아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좀 아 방송 예 이제 방송 킨지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끓으면 이제 맛소금 넣고 시원하게 마늘 좀 넣고 시원하게 다 넣고 네 이렇게 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도 무 넣고 이제 물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서 먹어도 저는 맛있더라고요. 네. 이제 저 무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집에 우유가 없어요. 예. 네. 무밥, 예, 무밥 지금 이제 했거든요. 지금 뜸들이고 있어요. 예, 좀 있으면 김 빼야 돼요. 김을. 아, 그렇죠. 오늘은 굴 빼면은 맞아요. 완전 그 채식이에요. 예. 저도 쥐는 거의 못 봤거든요. 예, 마당에. 근데, 조그만 그 쥐가 나와가지고.
네, 밖에 마당에 마당에 이제 어제 쥐가 좀 몇 마리 어제 한 마리 그 조그만 그 새끼 있잖아요. 쬐끄라더라고 요만한 게 새끼가 어제 한 마리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간 좀 봐봐. 간 열어볼게. 여기 똥아 저 여기 똥은 뭐 소금인 거 뭐 더 넣어야 될까? 약간 싱거운데. 아니 묵국이요. 예, 약간 좀 싱거워가지고 소금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더 끓여. 괜찮아. 괜찮다. 이제 끓으면 맛있어. 계속. 이제 팔팔 끓으면은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무에서 이제 그 어떤 무 향이 또 올라와가지고 예. 이게 또 시원하거든요. 또 액젓이나 이제 뭐 새우젓 같은 거 있으면 넣어도 국물 맛이 시원해진다네. 오. 이래갖고 자꾸 배우는 거야. 아 국간장, 아, 간장을 좀 넣으면 맛있나? 국간장? 아니 국간장 누래 이지 누래. 응.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쇠고기, 아 쇠고기 다시 다 넣나? 맞아, 쇠고기 다시 다 들어가지. 맞아. 안 넣었어. 맛소금 넣었어. 맛소금? 훨씬 괜찮다. 간장도 간장 넣으니까는 훨씬 괜찮네요. 국물 맛이 아까보다 더 괜찮지. 훨씬 괜찮아요. 아 냉장고에 남은 거 다 놓으라고요. 따줄게. 예, 편의점은 여기서 가까워요. 예. 한번 봐봐요. 이제 봐요. 냄새 안 났었네. 밥 잘 됐네. 어, 밥 잘 됐다. 예. 굴 그거 다 넣어도 됐네. 아, 굴이 쪼그라들었네, 이거. 쪼그라들죠. 잘 됐어요. 예. 오, 엄청 뜨겁겠다. 아니, 식혀갖고 먹어요. 오, 맛있겠네요. 예, 잘 됐어요. 식혀갖고. 예. 예. 계란 장준이 국물 먹을, 마실 거냐고요? 예. 조금 먹을게요. 국물이 맛있다고 그래. 계란 양조림 국물이. 자, 이래갖고 양념 해갖고 한번 비벼봐 자기야. 오, 됐다. 밥 잘 됐습니다. 밥 이 정도면 되지. 이 많은 거니까. 밥 이 정도면 돼. 오늘 메뉴는 예, 오늘 그 무밥하고 무밥에 이제 굴 좀 들어갔거든요. 무밥하고 묵국이요. 예. 자, 이거 있잖아요. 저거 불어놔요, 밥을. 원래 놨던 대로. 요거, 잠깐만. 내가 들을게. 응, 고다 놔요. 그리고 요거 좀 받아요. 예. 예. 오, 밥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예, 이래 봐요. 아, 맛있겠죠? 한번 비벼봐요. 예. 요 간장 양 넣어갖고 비벼봐요. 어떤 건가? 아, 예. 간장 양념. 이게 간장 양념이에요. 예. 이건 내가 좀.
오, 엄청 뜨겁겠다. 그러니까 식혀갖고 먹어야 되니까. 비벼갖고 조금만 맛봐요. 제가 한번 맛볼까? 네, 조금만. 맛있네. 어때요? 괜찮아. 진짜 말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 굴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간장 좀 더 넣을까요? 향이 딱 괜찮네요. 굴 들어가니까 좀 괜찮아요. 오히려 굴 향이 더 좋네요. 예, 굴 들어가니까 향도 좋고. 아, 무밥을 이렇게 해서 먹는 거구나. 이게 영양가가 엄청 좋대요. 아, 무밥이? 예. 이거 오. 굴 들어가고 이거 엄청 좋대요. 영양가가 이거 엄청 좋대요. 먹어봐봐요. 저희도 비벼. 나 비비잖아. 먹어봐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번 비벼봐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맛있냐? 네, 영양가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섬이니까 그러지? 보니까 여기서 내가 한 결과에 이것도 굴도 더 넣어도 되고 무도 더 채썰어 더 넣어도 되네 보니까. 처음이니까요. 오늘 내가 사실 조금씩 했는데요. 조금씩 더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굴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향이 더 향긋하고 굴이 들어가니까 더 향긋하고 괜찮아요. 맛있어요. 양념 맛이야. 양념 맛이지. 뭐죠? 양념이 맛있게 돼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묵밥은 양념 맛인 것 같아요. 예, 간장 양념 맛인 것 같아요. 간장 양념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는 맛있게 하는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그게 뭐지 밥 맛이. 예, 건강한 맛이요. 아. 국에 후추 좀 넣어라 그러는 신지. 국에 네 이거 뭐야. 예, 아이고 또 해피하게님 어서오세요. 예, 오늘은 그 무밥이요. 예, 무밥하고 묵국 해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아 이제 그 후추 좀 넣어가지고 먹을게요. 이 그 묵국에다가. 좀 괜찮네. 확실히 후추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요. 예, 진짜로 더 맛있다. 양파 줄까 이거? 양파 맛있다. 후추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어. 약간 매콤한 게. 무밥 맛있다. 그지? 맛있네. 이게 무밥이 괜찮네요, 그래도. 예, 맛있고.
엄마 웃었다. 응. 이렇게 하면 엄마 또 오겠는데. 응. 저도 정말 어릴 때 먹어봐가지고 정말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건데 맛있네요. 자기는 어릴 때 엄마가 무밥을 해줬어. 응. 난 처음 먹어봅니다. 먹고 더 먹고 좀 더 있으니 더 줄게. 먹어보고. 아 무밥 아 무밥 못 먹어보셨구나. 그러니까 압력솥에 다니까 무가 숨이 많이 죽으니까 무를 조금 크게 썰어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새를 갖다 조금 크게 썰어야 되겠다. 그래도 괜찮겠다. 보니까 그러네. 새를 오늘은 경험이 없어서 약하게 썰었잖아. 그러니까 조금 세게. 아유 시원해요. 국물이 아주 시원한 게 그냥 좋네요. 아 계란이요. 예. 계란 두 개 남았어. 하나씩 먹자. 이제 끝이야. 계란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그 마늘 장아찌 했지. 네, 아이고, 예, 또 김선희님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진짜 맛있어요. 멘보샤 요리도 있나 보다. 멘보샤 들어봤는데. 멘보샤 요리가 뭐야? 모르겠어요. 난 더 줄까? 응, 됐어. 응? 됐어. 네, 아, 새댁이라서 뭐든 처음 한다고요. 맛있다. 아, 국물 시원하네. 후추니까 허리 났네. 매콤하지? 갈 곳 없어. 괜찮아요. 아, 5분 만에 다 먹는다고요? 네, 정말 맛있어가지고요. 밥을 빨리 먹으니까.
그리고 계란 장전에 국물도 맛있더라고. 심심하게 했잖아. 심심하게 했잖아. 다들 싱겁게 먹는 거야. 잘 먹었다. 난 잘해서 잘 먹네. 맛있냐? 무밥이요. 네? 물은 조금만 더 굵게 하고 굴도 조금만 더 넣고 그러면 그냥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해 먹자 그러면 아 무밥이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예 어릴 때 무밥을 먹어보고 진짜로 오랜만에 먹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진짜 맛있어요. 후식은 준비를 못했어요. 예 아까 아이스크림을 사온다는 걸 잊어먹고 예 아직 못 사왔어요. 아, 멘보샤가 식빵 그 사이에다가 아, 새우 갈아 넣고 이렇게 튀긴 거를 멘보샤라 그러네. 아, 저도 TV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예. 그 멘보샤라는 이름을 기억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집사람 아, 속도 좀 맞춰 달라고요. 내가 너무 빨리 먹어 가지고. 아, 아니요. 무가 오늘 맛있었어요. 예, 진짜로. 예. 아, 진순이 심장 사상충, 요번에 다 검사 받고 지금 다 약 먹이고 있어요. 예. 검사서 받고 약도 다 먹이고 있거든요. 예. 오늘 검사 받았어요, 진순이. 한 달쯤 넘었어요. 예, 검사 받은 지가. 뭐 심장 그 뭐지 사상충에 뭐 많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약간 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종합검진을 제가 이제 진순이가 나이가 먹어서 제 생각에 종합검진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검진한 지도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갖고 약만 자꾸 먹을 게 아니라 그래갖고 종합검진을 내가 시켰어요. 사실 좀 어렵게 생각하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이거 세수대 그래서 어디서 봤냐고요? 이거요 저게 그 그룹 백화점에서 이거 사달라 그래갖고요 본인이 네. 그룹 동해 그룹마트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샀어요.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